대본 없습니다. 10분 만에 끝내야 되는데 지금 직원들 올 시간이 10분 정도면 이제 올 시간이 돼서 카메라 잘 봤는데 요새 저녁에 야채 먹어요. 샐러드만. 안녕하세요. 식당 설전의 쌀맨입니다. 시간이 9시 한 20분 정도 됐습니다. 10분 정도 되면은 이제 직원들이 출근할 시간이라 빨리 촬영을 마치고 이제 본업으로 또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영상은 바로 제육볶음입니다. 오늘 미국에 계신 구독자분께서 제육볶음 레시피도 한번 알려달라고 해서 저희가 직원들에게 항상 해주던 방식 그대로 제가 일반적인 방식과 불맛이 나는 제육볶음 하는 방식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육볶음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육볶음 영상 들어가기 전에 이 불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방금 보여드린 영상은 화덕이고요. 지금 보여드린 영상은 간택기 불입니다. 자, 손바닥 사이즈 보이시죠? 불에 보면 더럽게 뜨겁네. 아이씨. 자, 전자레인지입니다. 아, 전자레인지 아니 가스레인지입니다. 죄송합니다. 가스레인지입니다. 죽을래 너. 네, 가스레인지 불색이 보이시죠? 가정용보다 좀 작은 사이즈입니다. 하지만 썰맨이 이걸로 제육볶음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산 돼지 목전지 300g 준비해 놨습니다. 썰맨의 이렇게 쇼케이스에는 이렇게 야채들이 준비되어 있어서 뭐 일반적인 영상들처럼 제가 써놓은 모습까지 보여드리지 않을게요. 자, 야채 그럼 양 어떻게 설정하느냐? 고기의 양 대비 1:1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고기가 요만한 크기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 크기 정도의 부피만 준비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요것도 요만큼 양파죠. 요만큼 넣고요. 요 버섯 비싸니까 조금만. 그리고 당근 나 싫어하는데 요거 조금만 그래 좀만 넣자. 뷔페식 그렇게 골랐죠. 자, 1:1 이렇게 사이즈 부피를 좀 맞춰 가지고 하시면 얼추 맞습니다. 자, 기호에 맞게 청양고추 이렇게 썰어 넣습니다. 가위로 뚝뚝뚝 터프하죠. 자, 여기 비법입니다. 뭐지 아시죠? 커피입니다. 커피 티스푼으로 한 반 숟가락 정도 넣어줍니다. 잡내도 잡아주지만 이게 커피가 불에 타면서 아주 기가 막힌 향을 냅니다. 그리고 카레가루 이것도 한 티스푼 정도 넣어주세요. 오케이? 이거 비법입니다. 굉장한 비법 알려드린 거예요 지금. 이거 100만원짜리 넘어. 이거 200만원짜리인데. 자, 고추장. 미국에 계신 우리 동포 구독자분들께 그들께서 제가 혀를 조금 꼬였습니다. 자, 두 숟갈 넣고 설탕 한 숟갈, 굴소스 한 숟갈, 후추 조금만 비싸. 자, 고춧가루, 국산 고춧가루예요. 한 숟갈 들어갑니다. 다진 마늘 한 숟갈, 간장, 생강. 보이셨죠? 이거 지금 굉장한 레시피 알려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쉽죠? 하나하나, 뭐 둘, 딱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둘, 하나하나. 그렇죠? 꼭 외우세요. 이렇게 하면 300g 딱 볶아서 드시면 조금 간간하거나 그렇습니다. 야채 좀 더 넣으시면 조금 싱거워지겠죠? 야, 썰매나, 너 왜 이렇게 화면을 가리냐, 이 멍청한 놈아. 그렇지. 이렇게 살살. 자, 보이시죠? 빛깔 보이시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다음. 뭐, 마늘 볶고 이러는데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고기 무심코 넣어주시고요. 약불입니다. 약불에 볶아야 됩니다. 처음에 초도는요. 왜냐면 기름이 없기 때문에 담백하게 볶으려면은 처음에 약불 보이시죠? 약불로 이렇게 볶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분이 나옴과 동시에 기름도 동시에 나와서 코팅팬이 달라붙지 않습니다. 자, 초벌로 일단 양념장에 2분의 1 반을 딱 덜어서 고기에 투하 됐죠? 됐어. 이제 끝났어. 50% 끝났어 이제. 아쉽다. 이렇게 초벌로 한번 양념을 먹입니다. 목전지에 이렇게 먹입니다. 자, 잘 볶아지고 있죠? 아이고, 요리도 잘하는 썰맨. 자, 1차가 됐으면 이제 야채 투입. 자, 준비된 야채를 투하. 됐습니다. 아, 끝났어. 이제 끝났어. 맛 왔네, 왔어. 자, 이렇게 되면 끝이 납니다. 자, 1차 초벌 됐으면 나머지 양념장을 싹싹 긁어서 부어주세요. 싹싹. 한 번 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볶아주는데 이때는 이제 불세기가 좀 세게 강하게 남자답게 강하게 한번 밀어붙여줘야 됩니다. 불을 잘 조절하는 자가 바로 진정한 셰프입니다. 그리고 칼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게 바로 불입니다. 자, 불로 센 불로 이렇게 한번 쭉 볶아내면 이제 양념이 고기에 스며들면서 삼투압 효과에 의해서 이제 양념이 스며들게 됩니다. 자,
애플 거죠. 이게 이제 업소의 불맛에 기본적인 보이시죠? 워킹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웍을 돌리면서 불꽃이 음식에 닿으면서 이렇게 돼야지 불향이 나는 거지. 기름 때려 붓고 기름 태워가지고 나는 불향은 가짜 불향입니다. 그거는 아마추어들이랑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불 많이 나온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보이시죠? 자, 싹싹싹싹 이렇게 돼야지만이 진정한 고수의 불맛을 느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썰맨 오디오 안 켜는 영화 보여드릴게요. 자, 고막 조심하세요. 실제 주방은 진짜 이렇게 처절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불향을 사실 구현한다라는 거는 정말 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따 전자레인지를 또 이런 이따 그 미니 현대형 가스레인지로 한번 도전해 보자고요. 자, 참깨 뿌리고 끝났습니다. 야, 이거 맛 드셔보신 다음에 꼭 댓글 남겨주셔야 됩니다. 해보신 분들 댓글 꼭 남겨주세요. 이거 진짜 몇백만 원짜리 레시피입니다. 자, 두 번째 휴대용 번호로 불향 제육볶음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물론 뭐 업소용 같이 나진 않겠지만 그냥 재미삼아 한번 해보자고요. 자, 높은 팬은 너무 열 전도율이 떨어지니까 얇고 낮은 팬으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앞쪽 편에 이렇게 식용유 두 큰술 넣어주고요. 아, 재밌겠다. 이런 거 해보는 게 제일 재밌어. 자, 불이 안 들어왔는지 조금 기름이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보는 건 양파 조금 넣어보면 알겠죠? 양파 넣는 이유는 뒤에 설명드릴게요. 자, 지글지글 뜨거워 오릅니다. 한 번 더 넣어봐. 괜찮네. 됐어. 손가락 안 넣어봐도 될 것 같아. 됐어, 됐어. 오케이. 자, 양파로 이렇게 불향. 카라멜라이징이라고 합니다. 카라멜라이징. 이거 양파를 태워서 시커멓게 만드는 건데, 자, 보이시죠? 열을 계속 줍니다. 끝까지 줍니다. 열을 줘서, 자, 한번 불향 내보자고요. 이렇게 바짝 준 양파에 물을 한 숟가락 넣고 워케이를 합니다. 못하시면 약간만 기울이신 다음에 살짝 그 주걱으로 돌려주시면 돼요. 보이시죠? 불향. 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은 불향이 입혀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불향 ST, 불향 ST 정도로 우리 마무리하시자고요. 자, 이렇게 살짝이 불향을 입혀서 준비된 목전지 넣어줍니다. 자, 조리 과정은 아까 전반부에 보셨던 조리 과정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약식으로 할게요. 양념 절반 넣어주시고 초벌 이렇게 하신 다음에 볶아줍니다. 자, 이렇게 볶아주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뭐죠? 야채 또 넣어줘야겠죠? 야채 짠! 넣었습니다. 다시 또 볶아줍니다. 양념 두 번째 양념 또 들어가야겠죠? 쭉 볶아줍니다. 색깔이 진해집니다. 이때 그러니까 한번 입힌 코팅된 데다가 두 번째 양념이 들어가니까 훨씬 더 진해지는 거죠. 보이시죠? 이게 최한 10분도 조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물론 불세기가 약해가지고 그렇지만 어쨌거나 맛은 좋았습니다. 보이시죠? 식당 썰전표 제육볶음 완성! 맛있게 드세요. 오늘 제육볶음 영상 어떠셨나요? 제육볶음은 남녀노소 누구나 다 좋아하는 메뉴입니다. 그냥 레시피만으로 기억하지 마시고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해드셔보세요. 그러면 후회 없으십니다. 썰매는 앞으로도 가정과 업소에서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한 이런 레시피들을 여러분들께 꾸준히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